소매치기 일당의 출연으로 뉴욕 맨해튼이 혼란스럽다. 그들은 시민들의 돈을 훔쳐 맨해튼 곳곳에 숨긴다. 돈을 되찾을 방법은 그들이 남긴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것뿐. 뉴욕 경찰국 NYPD는 시민들의 돈을 되찾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탐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최대한 많은 장소를 수색하여 퀴즈를 마치고 시민들의 돈을 되찾아오는 탐정에게는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의 상금과 미국 영주권이 주어진다. 탐정인 당신은 소매치기 일당의 소행을 막기 위해 맨해튼에 왔다. 이제 당신은 맨해튼을 탐방하며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퀴즈를 풀게 될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되찾고 소매치기 일당을 소탕하여 뉴욕 시민들의 영웅이 될 탐정은 누가 될 것인가? Explore the USA 맨해튼의 소매치기. Explore the USA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판, 카드 3종, 게임말, 모래시계 1개, 주사위 1개, 미국 지폐 6종, 화폐 관리소, 그리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2대가 필요합니다. Explore the USA의 게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판에는 말이 도착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스팟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쓰여 있는 맨해튼 카드 스팟입니다. 맨해튼 카드 스팟은 1에서 33까지의 숫자가 쓰여 있는 곳으로 말이 도착한 스팟의 번호에 해당하는 맨해튼 카드를 찾아 관련된 퀴즈를 풉니다. 만약 이미 다른 사람이 풀어 도착한 스팟에 맨해튼 카드가 없는 경우엔 미국 카드를 뽑아 퀴즈를 풉니다. 두 번째로 미국 카드 스팟입니다. 이곳은 USA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곳으로 미국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 관련된 퀴즈를 풉니다. 세 번째로 엽서 카드 스팟입니다. 엽서 모양과 우체통이 그려진 곳으로 엽서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 지령에 따릅니다. 지령은 게임에 도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스팟 중 두 군데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갈림길에 도달했을 때 선택에 따라 바로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에는 상금이 높은 맨해튼 카드 스팟과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엽서 카드 스팟이 있으니 전략적으로 이용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참가자 가운데에 게임판을 두고 그 옆쪽으로 3종의 카드를 놓습니다. 맨해튼 카드는 카드 번호와 명수 설명이 보이는 쪽을 위로 하여 M1 카드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 미국 카드와 엽서 카드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놓습니다. 미국 카드는 카드 난이도에 따라 이지, 하드 중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100장의 카드를 랜덤으로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스마트폰 2대 중 한 대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정답 확인 챗봇으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한 대는 인터넷 사용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폐 관리소는 게임 중 돈을 수령하거나 내야 할 경우 화폐 관리자 담당자나 참가자가 직접 이용합니다. 나머지 게임 구성품은 편의에 따라 배치하세요. 이제 Explore the USA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전 진행 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종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참가자들은 개인전으로 진행할지 팀전으로 진행할지 결정한 후 화폐 관리소로부터 1, 5, 10, 20, 50, 100달러를 두 장씩 받습니다. 게임판 위에 말을 올려두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게임 순서를 정합니다. 이긴 참가자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하는 참가자가 주사위를 던지고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킵니다. 도착한 스팟에 해당하는 맨해튼, 미국 카드에 퀴즈를 풉니다. 카드를 집어온 순간부터 모래시계를 뒤집고 2분 동안 풀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었다면 챗봇에 카드 번호와 답을 입력합니다. 정답을 맞췄다면 카드에 기재된 상금과 카드를 가져옵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 맨해튼 카드는 순서에 맞게, 미국 카드는 더미 맨 아래에 되돌려놓고 다음 차례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순서의 참가자가 주사위를 던져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결정한 방법으로 게임이 종료되었으면 점수 계산표에 따라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참가자가 게임에서 우승합니다. 맨해튼 미국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퀴즈에 정답을 맞춰보세요.